1절이고요. 네, 이제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은 가장 낮은 곳 땅을 파서 올리는 소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 바닥을 이렇게 파서 있지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종루나 종각이나 이런 마룻바닥일 경우에는 이렇게 파서 아래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 경기도 화성에 있는 용주사인데요. 여기는 땅에 항아리를 파서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울림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산의 범어사인데요. 범어사는 옛날부터 이그 죄를 많이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양반들이 있는 부자 동네에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산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또그 굿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시내 가까이 있는 범어사에서는 죄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 최초로 범페로 문화재가 되신 용운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범어사에 보재루가 있는데요. 이 보재루의 모습입니다. 이거 잠시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본래 범어사는 그 용의 이랬습니다. 보재루가 이렇게 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식으로 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외색에 그 범어사는 다시 허물고 이렇게 새로 지었습니다. 본래보다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보재루가 여러분들 보면 지금 여기는 제자가 삼수변이었고 여기는 삼수변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깥재이고 이거는 안 어이인데 어느 것이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그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재는 이게 공양하고 재 지낸다 할때 재이고 이 재는 씻을 재예요. 두 가지 다 의미가 또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에 범어사는 이 재를 썼습니다. 또 건널 재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은 보재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천,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그 천태종의 엔라쿠지라고 있는데요. 그 히에이산에 있는 종각입니다. 한국하고 비슷하죠. 종 모양도 비슷하고 이렇게 종각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중국은 종로, 고로 두 개가 딱 있었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일본입니다. 그 모든 양식이요. 이거는 이제 고야산의 곤고붓인데 얼핏 봐도 옛날 그 종각인 걸알수 있죠. 근데 어떤가요?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야산의 단조가란이라고요. 이것도 지은 지 이렇게 수리하고 해서 얼마 안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방이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이제 교토 히카시 본관지 동보는사인데 여기는 보면 밑에 이렇게 단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종각 하나로 이루어진 이 모습은 한국하고 비슷하지요. 종 모양도 보면 끝이 약간 오목한데 조금만 이렇게 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완전 일본 스타일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야쿠시지의 그 종인데요. 보면 밖에서 이렇게 밀어서 치고 땅 가까이인데 이렇게 홈을 파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야쿠시지는 굉장히 오래된 절인데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 한국에서 같이 풍경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풍경을 못 봤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한국과 같이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어디냐면 지난번에 한번 부산하고 경주 이런 쪽에 지진이 났었죠. 그때 건축 구조가 이렇게 필로 스타일로 된 것이 지진에 취약하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뉴스가 됐었는데 일본의 종루 종각이 이렇게 단단하게 축대를 한 모습을 보면 그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그런 그 일면을 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티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모습 여기 티벳에도 보면은 풍경이 있죠. 이 풍경이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정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례 사원은 이제 티베트에서 가장 최초로 생긴 사원인데, 거기에 그 전각 법당 앞에 걸려 있는 사진입니다. 끝이 이렇게 꽃무늬 모양으로 있고 위에 걸려 있고 이런 것은 중국의 모양을 많이 닮았습니다. 티벳은 사실은 당나라의 공주가 티벳 왕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중국하고 문화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족황사원이라고요. 그 라사의 가장 신의 한국으로 치면 조계사 정도 되는 사찰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풍경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가 볼까요? 예, 풍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걸려있는 그이 사찰인데 여기는 그 깐수성의 라브랑스라고 하는 절입니다. 여기에 정월달에 이제 의식을 하는 모습인데요. 요 지붕 아래의 모습이 요것입니다. 예, 이렇게 종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유럽하고 중동 이런 쪽은 다 유일신이 굉장히 강하죠. 이쪽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피렌체 그 보면 시내의 종탑이 마을에서 우뚝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마을을 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서 위에 걸었습니다. 우리는 어땠나요? 바닥에, 그 바닥에서도 또 바닥을 파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바티칸 성당인데요. 여기에 종이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위에 높은 곳에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노틀담 사원의 종 같은데요. 이게 보면은 그 처음에 저희가 인도 아리안 계열에서 보면 종이 쇠로 돼 있고 안에 쇠로 된 추를 흔들어서 울리는 그 모습하고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그 신을 향해서 그 하늘을 보는 그런 그 의식 구조가 있는데요. 성당 안에도 이렇게 천정에가 하늘을 향한 여러 천정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종교가 동양으로 와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홍콩인데요. 홍콩의 성공의 성당인데 성공에는 굉장히 토착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그이 성당에 네, 한 모습인데요. 볼까요? 이거 종루가 있죠. 중국 사찰에서 볼수 있는 종루 고루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지요. 중국 사찰은 한 2층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바닥에 있어서 이게 한국하고 더 닮았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와 있는 성당들은 어떤가? 이게 성공의 강화도의 성당인데요. 일단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굉장히 그 토속 문화를, 지역 문화를 수용하려는 많은 모습, 마음이 보입니다. 이런데 종도 보십시오. 한국하고 그 비슷하지 오목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이라는 거 여기 십자가가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 외에 여기에도 그 문양이 십자가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당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온수리 성당이 있는데요. 이곳도 이렇게 한옥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안에도 이렇게 한옥으로 지어졌고요. 제단도 그 한옥의 그 느낌이 무신 납니다. 그 다음에 김제의 금산교회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메텔 주교에 의해서 1895년에 전라북도 완주에 또 대제성당도 있고요. 이런 두 가지 모습 보겠습니다. 금산교회도 안에 참 정감이 있지요. 한옥을 잘 살렸습니다. 여기 또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성당의 종탑인데요. 보면은 집은 한옥이지만 종루는 이렇게 높이 솟아서 여기에 종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종 모양도 그 서양식의 그런 종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 하면 이제 아라비아의 사막이 먼저 떠오르죠. 예, 저도 이제 사막 여행을 이렇게 몇 번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사막입니다. 이쪽에 있던 어떤 능이 한 며칠 지나면 없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이 능이 움직인다 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유목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이렇게 세상에 사람을 부르는 모든 소리라고 했죠. 여기에는 근데 이슬람 사원에는 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요. 스피커가 있고 안에서 큰 소리로 예배 드리러 오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단이라고 하는데 알라우 아크바르 이렇게 하죠. 예, 그렇게 소리로 하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옵니다. 어떤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하고요. 예. 제가 사실은 이슬람 성원에 좀 다녔어요. 왜냐하면 여러 종교 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감과 그 심정이 되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IS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저런 행위를 하는 데는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연구를 하다가 뭐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읽다가 아무래도 직접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갔었던 모습입니다. 정말 그 꾸란을 배우고 아랍어를 배우고 하면서 조금은 그분들에게 공감하는 그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성원인데 요 안에서 아단을 합니다. 이슬람 성원에서 여기서 이렇게 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슬람에는 종이 없습니다. 목소리로만 합니다. 그럼 왜이 사람들은 목소리로만 이렇게 하게 됐을까? 그거는 마지막 최종 회에서 한번더 총정돈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냥 메카도 한번 보겠습니다.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예요. 우리는 영어식으로 무함마드가 태어난 곳, 이곳이 성지가 된 곳인데요. 그래서 그 일생에 한 번은 꼭 메카에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지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메카에 가서 순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경전을 적었냐면, 사실은 그 성지를 둘러싸고, 이분들의 신앙에 대한 너무도 그 성스럽고, 존경이랄까요? 그런 그 감복되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그것을 더 본질적인 면에 집중을 하고 해석을 하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깔라마수따라고 그 초기 경전에 있는 그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며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스승이 말한 것이라고 해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을 할 때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대적인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시대를 지나면서 그게 그 진의가 사실은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그 메카 때문에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친구들이 정말 그 신실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루 각정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보면 어떤 데가 뭐 종루하고 어떤 데가 뭐 종각 했는데요. 이것은 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자에서 논다 이런 말 하지요. 그러면 루는 뭐고 각은 뭐고 정은 뭔지 그것은 다음 회에 이제 마지막 회에서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총정돈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겠습니다.
범종에 담긴 코리안의 범음 세계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